안녕하세요. 홈체크 부동산 김신영입니다. 최근 사전점검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나와 있습니다. 핫한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의 신축 아파트 판교 헤딩턴 플레이스입니다. 판교 헤딩턴 플레이스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14개동, 최고 20층, 총 1123세대 대단지로 749세대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며 나머지 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구성됐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새로운 입주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남양 이주의 배치로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749세대는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단일평형 2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양가는 대략 5억 3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판교 지역의 평균 시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며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다. 판교 대장지구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젊은 직장인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약 92만 제곱미터 부지에 5,903가구가 계획된 미니 신도시급 택지지구로 30%의 녹지와 공원 비율로 주거 환경이 매우 쾌적합니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서울 외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편리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이곳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판교 헤딩턴 플레이스에 준비되어 있는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실내 놀이터, 장난감 놀이방, 작은 도서관, 주민 카페, 피트니스 센터와 GX룸을 마련을 해두었는데요. 아직 사건 기간 중에는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입주 후에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주차 비율은 1.2대 1이고요. 주차장이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 55A타입입니다. 438세대의 공공분양했으며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세대내로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신발장과 우측에 현관 창고가 있습니다. 신발장에는 다양하게 신발을 수납할 수 있도록 선반이 꽉 들어차 있고요. 아래쪽에 하부 띄움 시공을 해놔서 일상화 수납도 편리하게 해두었습니다. 현관 창고 열어볼까요? 우와! 여기가 20평대잖아요. 평형 대비 현관 창고는 정말 창고가 많네요.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놀러 왔어요? 중문 설치도 예쁘게 해두었어요. 댐핑 기능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중문 설치를 해두어서 냉난방과 소음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왼쪽에 공용 욕실이 바로 있습니다. 세면대와 욕조, 양변기가 예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욕실장을 설치를 해두어서 안에 욕실 용품과 많은 수건들을 비치해도 넉넉할 것 같습니다. 공용 욕실에서 나오면 바로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도 사이즈가 넉넉한 편이고 바깥쪽을 바라보는 창문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은 첫 번째 작은 방보다는 사이즈가 좀 협소한 편이긴 합니다. 어린 유아를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은 아이 놀이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젊은 신혼부부께서는 취미용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서 나오면 바로 거실 공간입니다. 23평형인데 생각보다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창문도 와이드한 사이즈로 설치를 해두어서 그런지 채광과 개방감이 탁월합니다. 위쪽에 우물천정도 시공을 해두어서 그런지 훨씬 높아 보이는 느낌도 나네요. 거실과 주방이 일직선으로 배열이 되어서 아통풍 구조입니다. 주방 쪽에도 조그만 창이 나 있어서 여름에 창문을 열면 거실 창과 아통풍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상하부장도 꼼꼼하게 설치를 해두어서 수납력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로 들어가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바로 세탁기와 건조기 놓을 공간이 가로로 길게 시공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도 주부다 보니까 집에서 수직으로 설치된 워시타워를 사용할 때 완료된 빨래를 위쪽 건조기에 넣는 것조차도 어떨 땐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더라고요. 일렬로 나란히 두면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안방 공간이 굉장히 사이즈가 넓은 편이네요. 창호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더욱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안방에 독특한 구조가 보입니다. 보통 부부욕실을 보면 드레스룸 안쪽에 있거나 드레스룸과 마주보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편인데 이곳은 별도로 공간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부부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셔도 많은 습기가 드레스룸에 머금고 있지 않아서 또 다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부부욕실에는 샤워부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진 않은데요. 세면대와 양경기, 수납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바로 옆에 드레스룸입니다.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도 탁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실외기실입니다. 실외기실과 함께 하양식 피난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화문으로 출입문을 설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실외기가 가동이 돼도 소음이 크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 홈체크를 통해서 사전 점검을 진행하신 고객님과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다른 업체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 홈체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홍보되어 있는 글을 봤었거든요. 일단 업계 1위라고 되게 자신 있게 적어두셨더라고요. 거기서 1차적으로 믿음이 좀 갔고요. 건설업을 실제로 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하자나 이런 걸 되게 꼼꼼히 잘 봐주실 것 같고 되게 전문적으로 봐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전 점검을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셨는데 받고 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사전 점검 해주신 분들이 되게 꼼꼼하게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일단 좀 믿음이 좀 갔고요. 안심이 좀 되는 부분이 되게 컸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잘 잡아주셨으니까 좀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한교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미 살고 있던 곳이 여기 분당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 회사는 판교 쪽에 있어서 회사 출퇴근용이랑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고려했을 때 여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예.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장지구 중앙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곳씩 위치해 있습니다. 판교 해링턴 플레이스 단지 바로 앞에 학교가 위치해서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등학교는 현재 대장지구에는 없어서 분당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아비뉴프랑 등 판교 분당 인프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태봉산, 진재산, 옹달산이 감싸고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입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역은 바로 인근에 위치하지는 않고 판교역이 있습니다. 도보로는 무리가 있으며 자차 이용 시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 이용 시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판교역을 통해 강남역까지는 16분 정도 소요되어 강남 출퇴근이 편리하겠습니다. 서분당 IC와 가까워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판교에는 월판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곶에서 판교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개통 시 입주민분들에게 다양한 교통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판교 해링턴 플레이스를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합리적인 분양가와 뛰어난 입지 조건 그리고 판교 대장지구의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모든 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